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알아차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적인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제가 실험했던 논문, 과연 알아차림만으로 통증이 제어될까? 이제 두 가지 집단으로 실험을 했죠. 나는 건강하다라는 심상화를 집중적으로 명상한 집단이랑 아무 의도 없이 나의 통증을 그냥 바라본 마음챙김 명상 집단 두 집단이 있습니다. 결과는 마음챙김 명상이 좀더 통증이 많이 경감됐어요. 그렇다면 마음챙김 명상이 어떤 점이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알아차림만으로도 내 몸의 통증이 제어가 될까요? 정도는 어떠세요? 어떤 원리로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현재 겪고 있는 그런 통증이 그것도 잘못된 정보 통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는데 보통 배탈이 나면 속이 막 꿀렁거리고 부글부글 끓고 막좀 아프잖아요. 아이고 배야 이러는데 근데 그배 아픈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내, 아, 그냥 이 정도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왜곡된 정보는 제거가 되고 실제적으로 진짜 아픈 것만 남아서 좀덜 아프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도 이런 거, 저 까먹었는데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통증 바라본다는 건뭐 어떤 다른 책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봤는데 괜찮던데. 네, 좋습니다. 네, 왜곡된 정보가 여기서는 주입이 되지 않아서. 네, 좋아요. 탱군이 어떠세요? 왜 통증이 사라지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일단 두개다 효과는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위에 게더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 게더잘 되기도 하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네네. 일단 나는 건강하다는 심상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두고 내가 적어인 듯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다라는 새로운 설정을 하나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아, 나는 저렇게 돼 있어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고 본단 말이죠. 마치 뭐 귤을 먹지도 않았는데 귤만 생각하면은 입에 침이 고이듯이 나는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라는 그 설정으로 그거를 느낌으로 해서 내 몸이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 아무 의도 없이 나의 통증을 알아본다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아픈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있고 건강한 게 있으면 건강한 걸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통증이 있는 건 아픈 거예요. 근데 건강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 통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통증이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이구나.
아, 내가 아프구나. 아, 내가 통증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아, 그냥 나는 이 상태 그대로구나. 네. 라는 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네. 아,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인데, 허리 쪽에 좀 이상하네? 허리 쪽에 통증이 있네? 뭐 이렇게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뭐랄까, 낫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없는 거고, 네. 여기에서 무의법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네. 아, 나는 아픈 것도 충분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네.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네, 네.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대로도 만족해라는 게 어떤, 뭐랄까, 아래쪽에 깔려있다 그래야 되나? 네, 네.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냥 이대로 인정하는 괜찮아, 거죠? 괜찮아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지금도 네. 괜찮은데, 안 아픈 것도 괜찮아라는 게, 네. 자연적으로 딸려와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네. 좋아요. 리얼의 피냐 어떠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근데, 과연 아무도 없이 날 통증이 봐도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해피님, 거기 계세요? 은정님 계세요? 네, 있어요. 네, 은정님은 어떠세요? 어떠한 점이 사라지는지 대해서요? 네네. 그냥 알아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 몸도 마음도 알아주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왜요? 아, 알아주는 걸 바라는데, 나 알아줘서 고마워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좋아요. 아,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효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건강하다 심상화해서 효과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이 날 통증을 바라본 집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은 줄어들어요. 네, 여기는 신기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의도 없이 알아차림 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 아, 통증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결과가 실제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생군님 맞습니다. 네, 알아차림이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지혜를 고양시킨다 그랬어요. 인사이트. 알아차림은 위빠사나라고 하죠. 위.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파산하죠. 통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어떤 구조상의 어떤 이상으로 통증이 이렇게 느껴난 거죠. 통증은 실재하지 않아요. 대상이 없어요, 실제로는. 통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런 어떤 저희가 실험을 한 거는 어떤 상처에 의한 통증이 아니에요. 배를 째서, 손을 째서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만성 통증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통증이 있으면은 그건 좀 벗어나기 힘들죠. 왜냐면 상처가 나서 통증이 난 거를 없다 없다 하면은 좀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만성 통증의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없어요. 늘 그냥 배가 아팠고, 늘 그냥 허리가 아팠고, 신경성에다 어떤 구체적인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도 없어요. 특정한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만성 통증, 좀 불특정한 통증들은. 예를 들어, 뼈가 삐그덕해 가지고 이삔 뼈에서 나는 통증이랑 약간 틀린 거예요. 만성 통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어디선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파요. 계속 무릎이 쑤셔요. 근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실체가 없는데 고통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고쳐야 돼? 실체가 없는 거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통증이 있네만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바람도 없어요. 어떤 목표도 없어요. 아, 그냥 내 몸에 통증이 있네. 허리에 통증이 있네. 그냥 있는 그대로 위파사나를 했는데, 내가 오직 아는 정보는 통증이 있다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이 통증이 사라져야 돼라는 정보도 없고요. 불필요하죠. 이 통증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곳에 통증이 있다만이 사실이에요. 계속 보죠. 머리에 통증이 있네. 머리에 통증이 있네. 머리에 통증이 있네. 머리에 통증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머리에 통증이 없네. 다시 봐. 머리에 통증이 없네, 정말. 다시 봐. 정말 머리 통증이 없어졌네? 있었는데? 지금 정말 없네?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통증이 있네를 그냥 봤는데, 어느 순간, 있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없어졌어요. 없네. 통증이 없는 거를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신기하네. 자. 통증이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게 아니에요. 이 통증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통증이 있네만은, 사실만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아프잖아요. 실제 나는 지금 배가 아픈데 자꾸 상상을 합니다. 배안 아픈 상상을 해요. 물론 위안은 되죠.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배가 아픈데 현실을 부정하죠. 나 지금 배가 아픈데 나는 건강하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나의 통증을 바라봐요.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요. 통증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왜 통증이 없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내가 통증이 있는 걸 온전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통증이 있는 것만 알아차리죠. 근데 더 빨리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통증이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것보다.
나 그거 원해. 간절히 원한 것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로 바라보는 게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방법에 더 근접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네. 알아차림의 이런 치유 기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맨주의. Bear attention이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바라는 걸 포장하지 않아요. 통증이 있네. 나 아파. 나 없어, 그냥. 그냥 있는 현실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그 상태에 온전히 그냥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내 의도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텐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찰하는 자.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내 몸에 통증이 있는데 내 몸에 통증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내가 있어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관찰자가 나를 그냥 보고 있어요. 통증이 있네. 그런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찰자 의식일 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계속 관찰자 의식에 머무를 수 있다면은, 아바타를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바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의지만으로도, 아바타를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바타가 움직여요. 힘을 안 들였는데. 근데 이 알아차림에서는,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나를 관찰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만 했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doing nothing. 무의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벗어나야겠다고, 나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는데, 난 그냥 관찰만 했을 뿐인데, 그냥, 일어나요. 자, 이게 과연 우리 몸에서만 일어날까요? 이게 현실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현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안 변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걸 간절히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 말고, 현실을 도피해서 자꾸 원하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그곳에 과연 에너지가 안 갈까요? 나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온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일어났네. 그냥 관찰만 하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굳이 바라지 않아도, 굳이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던 일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게 바로 바람 없는 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차림을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알아차림이 가능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의도 내 의도가 들어가게 무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알아차릴 때 무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알아차림은 현실 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아까 해보셨죠? 이거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은 스스로가 하는 거죠. 이 현실 창조를 방해하는 나의 허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 알아차림은. 또한 무의법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연습으로 필요합니다. 왜? 비음으로서 창조하는 신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굴레를 넘어, 나라는 인간의 굴레를 넘어 초월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꼭 필요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의 모든 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적은 정말로 알아차리는 순간 일어나요. 우리가 왜 기적을 못 발견해요? 현실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 창조들을, 그리고 내가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비움으로써 창조가 가능하다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